맨날 왕이 무릎을 꿇고 있잖아. 근데 왕이 양주에 혹해서 왕비님한테 꿇은 거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무릎 꿇는 모습 보니까 왕보다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시네. 자연스러워요. 되게 잘 어울리시네. 대감마님 그게 아니었고 하는 사람을 꿇어보자. 네. 대감마님 그것이 아니오라. 손이 아까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와이프하고 띠동갑이거든요. 12살 차이. 네. 12살 차이. 또 장모님하고는 위로 띠동갑이고 제가. 야, 12살 어린 네. 여성과 결혼했다고 하니까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동욱 씨가 눈이 반짝반짝해요, 지금. 잘 들으세요. 친한 선배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왜 장가 안 가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형이 무슨 노총각한테 서운하게. 아니, 그럼 뭘, 저기, 뭐 갈 수 있게 소개를 해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정말. 아니, 그래서 소개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조금 길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속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을 한 거예요. 첫 만남에. 네. 도착을 했는데 헐레벌떡 뛰어오는 그 여성분의 모습이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쑥 들어왔군요. 한 시간 늦었네. 네. 헐레벌떡. 죄송합니다 하는데 딱 들었던 느낌이 그냥 딱 하나였어요. 야, 내가 결혼하겠구나. 보자마자. 네. 아, 딱 보자마자 너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연애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제가 그때 이렇게 좀 방송 일을 하다가 잠깐 딴 데로 눈 돌리고 뭐 이렇게 했다가 좀 슬럼프도 겪고 예, 예. 안 좋은 일도 겪고 뭐 좀 약간 뭐 복잡한 일이 있던, 있었죠. 예, 복잡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데이트를 하기 좀 힘들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만나긴 했는데 아 이게 만나러 나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정말. 차도 없었어요. 연예인인데. 네, 그래서. 왕인데. 왕인데 차도 없고. 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때가. 아,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의심스러운 거죠. 전화해보면 구로동 어디 가 있다 그러고 뭐 이러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 만나고 딴 사람도 만나나? 별의별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양다리 걸친다고. 네, 그래서. 오빠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결혼할 사이지? 이런 거예요. 자존심 상 다는 얘기 못하고 제 입장을 좀 설명을 했어요. 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차차차차 해서 바로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된 거죠. 네. 지금 아이가 첫째 지금, 아이가? 네, 첫 아이가 지금 17개월이고요. 아, 네. 귀엽겠다. 네. 그리고 사실은 둘째가 지금 오 축하해요. 아니 근데 정말 지금 둘째 가져왔다는 거는 지금 최초로 또 그렇죠 아마 예 네, 아마 들으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 초기네요. 그럼 아직까지는 진짜 말씀 안 하셨던 게 네. 당연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 둘째 태명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아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딱 생겼어 그랬을 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짠이 이러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네. 짠짠이 하고 지었어요. 짠짠이. 귀엽다. 네, 귀엽죠. 그래서 제가 여보 짠짠이 어때? 짠짠.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게 내키지가 않아요. 예. 네. 그러더니 다음 날 진지하게 오빠 꼭 태명을 짠짠이로 해야겠냐고. 왜? 짠짠이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 같고 좋지 않아?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순신이 때도 이 엄마들은 산후조리원 가잖아요. 네. 조리원에서 다 괜찮은데 수유할 때 자 짠짠이 어머니 자 짠짠이 어머니 수유하러 나오세요. 이름 듣기 전에 서로 네. 그렇게 씩씩 웃는데요. 네. 그러면 좋다. 어차피 첫째 아이가 조선시대의 명장인 이순신 장군이 네. 그러면 둘째는 신라시대의 명장인 김유신 장군. 우리 위인전 시리즈로 가자. 네. 아이들. 네. 셋째라면은 이제 뭐 감찬이. 뭐 감찬이니 문덕이. 문덕이. 소문이. 소문이 소문. 근데 제가 이렇게 작가분한테 들으니까 김효진 씨가 곧 산딸이라서 예.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여기 여자당이에요, 여자당이. 어떻게 차려? 저기요, 저 여성 호르몬 좀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그 자리에 어울려요. 아니, 이 자리는 임신하는 자리예요. 안 되겠네요. 그건 안 되겠네요.